FOMC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날 오후 2시에 성명서를 내놓고요. 파월 의장은 2시 반부터 화상 브리핑을 갖는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에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긴 했지만요.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하면서 시장은 연준이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액션을 취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 가장 중요한 향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보면요. 전문가니 코덱스 200을 또 많이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장 이번 주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외부 변수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FOMC 회의 결과인데 네. 결국엔 지금은 블랙아웃 상태로 되어 있고 그렇죠. 결국엔 17일 날 미국 시간으로 17일 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아마 18일 날 뭐 새벽 2, 3시경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채금리 상승, 이제 특히 이제 장기물 위주로의 10년물, 뭐 30년물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이 좀 많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좀 불안을 가속화 시켰는데 뭐 10년물 금리가 지난 이제 2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찍었죠. 최근에 뭐 1.6% 1.64%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굳이 뭐 증권 시장에 안 좋은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 뭐 기대감이 올라오는 속도, 성장 속도보다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지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뭐 유럽도 우리나라 금요일 날 시장이 좋았던 이유가 유럽에서 결국에는 돈을 더 풀겠다라는 이제 채권 매입을 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의 이제 금리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개별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뭐 채권을 매입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금리 상승이 결국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뭐 미국의 고퍼주들이죠. 주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네. 뭐 기술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주도주들도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성장주 쪽에 미국의 나스닥과 좀 연동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보면 나스닥과 연동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의 나스닥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FOMC 결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사실은 별다른 코멘트가 없을 거다라는 게 사실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완화적인 원래 하던 대로만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나 싶고 뭐 시장에서 원하는 YCC라든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것들은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두적으로 이제 어떤 멘트를 좀 심리 시장을 좀 완화하는 멘트를 할 수도 있다. 뭐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 네. 뭐 좀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 기대감이 있는 멘트만 좀 나오더라도 구두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뭐 외국인들이 코덱스 200을 사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뭐 조정장이 길면서 1월 초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14배가 넘었던 코스피 지수의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은 13배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금 가격적으로 부담은 좀 더 줄어든 상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2개월 선행 지수다 보니까 12개월 뒤에 이제 나올 이런 실적들을 쭉 봤을 때 뭐 향후에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예상 실적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사실은 뭐 더 올라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벌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정 장세가 나오고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이 보이고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FOMC 회의에서 기대할 부분은 좀 적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PR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뭐 덕분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진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일단 당분간의 시장이 이렇게 관망세를 보이더라도 어쨌든 좋은 매수의 기회는 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2차전지 관련주들이요, 전문가님.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뭐 저가 매수 유입으로 또 상승세를 이어가는 건가라고 기대를 좀 했는데 오늘도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강한 반등이다라고 성장주들이 금요일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제 뭐 유동성의 문제가
축소되게 되면 사실은 뭐 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성장주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금리의 역수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같이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엔 이제 좀 길게 보시면 뭐 이게 2~3년 뒤에 실적을 땡겨와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사실은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다시 생기면 뭐 그럼 다시 또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뭐 지금 그런 성장주 섹터들 특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좀 잘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계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또 성장주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우려가 많으실 텐데요. 여전히 조금 쉬었다가 올라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 지원금을 내놓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 절반을 다 주식을 매수하는데 돈을 쓸 것이다 라는 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통 또 좀 젊은 사람들이 성장주에 많이 매수라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당분간 좀 지지부진해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런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썩 좋지가 못하죠. 근데 이제 다음 달에 개최될 미국 암 연구학회 이벤트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암학회가 이제 임상 종양학회와 함께 글로벌 양대 암학회 관련 이벤트, 큰 이벤트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대를 좀 해보면 할까요, 전문가? 일단 뭐 지금은 스케줄상으로 어떻게 보면 바이오는 당장 보이는 숫자들이 별로 없죠. 네. 예, 보통 이벤트에 많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뭐 지금 보시면 뭐 미국 암 연구학회 그다음에 6월 안으로 아마 임상 종양학회가 열릴 텐데 암학회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약간 좀 기초 연구 단계 관련된 발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참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뭐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대략 말씀을 드리면 뭐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뭐 파맵신, ABL바이오, 압타바이오, 지노맨컴퍼니 정도가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바이오주가 개별적으로 좀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뭐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악재가 나오고 뭐 사실은 HLB도 좀 안 좋았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악재가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을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18일 날 상장을 하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청약 증거금이 뭐 67조가 몰리고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게 개별 기업으로의 쏠림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모르는 국민은 없죠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뭐 일부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개별 이슈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암학회라든지 종양학회에 이렇게 관심이 좀 과하게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온라인으로 열리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지금 CES도 마찬가지였고 온라인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게 뭐 과연 뭐가 나오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1월 달부터 계속 안 좋았던 이유가 뭐 작년 한 해 내내 결국에는 뭐 바이오 섹터를 장악했던 이슈는 코로나19라는 섹터로 결국에는 암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이런 여러 뭐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들에 대한 관심이 확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회사들만 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19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과정, 이제 조금 줄어드는 과정이고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기존의 질병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고 지금 바이오주들이 많이 쌓아졌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을 좀 찾는 시간으로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한 해는 또 코로나 관련 기업들만 주가 움직임을 보였고 이외 뭐 기초적인 고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오히려 바이오주들은 관심이 덜 받았는데요. 이로 할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아 보시면 될 것 같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개별 기술 체크 후에 종목 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 좀 눈여겨볼 만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중항체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뭐 면역항암제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은 그런 좀 뭐 단순히 하나의 질병에 하나의 물질을 쓰는 회사보다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ABL 바이오도 괜찮게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또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뭐
뭐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중 항체 기술이나 또 플랫폼 기업들이 좋다라고 하시면서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는 팁을 전해드렸으니까요. 바이오주들 좀 찾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을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